이게 뭐야? 다 뜯어져 있네. 깔끔하게 정리하더니 마루가 깔려있네요. 온돌마루 방글 장파. 이게 깔끔하지? 아, 여기 주인이 팔려고 칠이랑 도배랑 다 해놓으셨는데. 오, 대박. 야, 이걸 또 돈 들여서 또 수리를 하네. 아, 여러분들, 만약에 집을 깨끗이 고쳐서 파시려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렴하게요. 제 생각에는 차라리 그 비용을 빼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보면은, 집을 제대로 파시려고, 빨리 파시려고 대충 소포갑지에 그냥 대충 칠하고, 뭐 이렇게 장판 싼 거 이렇게 까시는 거 많이 봤는데 거의 들어오신 분들은 그 스타일이 안 맞기 때문에 따로 돈 들여서 공사를 하십니다. 이거 뭐야? 몰딩도 새로 해놓고. 이거 저희 지금 다 뜯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너무 아까워요, 진짜. 여기 욕실은 한 번도 수리를 안 한 거고 여기다가 따로 이렇게 환풍기를 내부에 달아서 하셨고 전체적으로 뭐 깨끗하게 쓴 편이고요. 집이 이렇게 실리콘 터진 데에는 물이 들어가겠죠. 뭐 보수 한번 하신 것 같고 콘센트가 없어서 여기서 콘센트 따서 만드셨고요. 라디에이터 욕실은 욕조 없애고 벽 땜빵하고 바닥 한번 까신 거고 보시면 변기 시공 잘못된 거 맞죠? 하자 시공이고요. 이렇게 백건 파이프 녹스는 거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설비업자가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트랩 보시면 이거는 일반적인 바닥용 트랩이지 벽으로 가는 트랩이 아니에요. 이렇게 간격이 많이 꺾여 갖고 들어가는 거는 말 그대로 제대로 배수도 안 되고 냄새도 나고 찌꺼기도 여기 많이 고여 있거든요. 이런 건 하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작업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건 하자 시공입니다. 이런 건 진짜. 이런 게 결국 누수로 연결돼요. 여기도 콘센트가 없어서 따로 만들었고 환풍기도 또 이렇게 작업하셨네요. 뭐 시공자마다 어떻게 하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될 수 있으면 보기 좋게 깔끔하게 작업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기 바닥 한번 볼게요. 누수가 됐는지. 자, 바닥 보시면 지금 이게 지금 잠깐만요. 요 바닥에 이제 이렇게 석회 같이 껴 있는 거 보이시죠? 요것도 이제 바닥이 젖어 있다는 거고요. 이런 데는부터 여기도 다 깨끗이 칠해 놓으셨는데 아유, 이런 거 보면은 참 이걸 뜯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제도 신경 써서 작업을 해놨는데, 베란다 한번 나가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19년도 여기도 따로 또 작업을 할 거고요. 여기 오시면 상태 좋네요. 아 근데 이거 어차피 한 번 더 작업을 다 해야 되는 거라 너무 아깝는데요. 바닥은 마루를 철거할 거고요. 여기도 육가바닥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안 쓴 티가 딱 나네요. 바짝 말라 했거든요. 여기는 뭐 상태는 깨끗한데 여기도 한번 뜯어보면 알겠죠?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수도를 작업하셨어요. 이건 녹물 먹는 겁니다. 녹물로 닦는 거예요. 일단 보시면 이렇게 덧방 쳤는데 변기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작업하셨어요. 이렇게 변기를 놔둔 상태에서 작업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바닥이랑 변기 하부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여기는 덧방을 쳐서 이렇게 온통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이제 여기 또 오늘 또 철거 작업을 들어갈 거니까요. 네, 이상했습니다. 아, 주방 한번 볼까요? 주방도 한번 바꾼 거고 여기 또 문을 이렇게 다셨네. 자, 주방도 이렇게 보일러 바꾸면서 다 교체 작업을 하셨어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자국이 보이는 거 보니까 요 부분에서 센 거고 이렇게 오래되면 이런 게 다 누수가 돼요. 보시면은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걸 대부분 관심 있게 안 보셔갖고 이런 상황을 잘 모르시는데 바닥도 이렇게 물이 흐르는 자국이 보이시죠? 네, 배수구를 저렇게 작업하셨는데 배수구는 이렇게 느슨하게 바닥에 연결되면 안 돼요. 지금 올라갔죠? 지금 잘못된 시공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경사를 줘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바닥에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니까 이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시공하신 분들이 이런 거 잘 알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